예, 제 옆에는 전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실 행정관을 지내신 박관천 전 경정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모셔서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김태우 이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거 진짜. 이제 검찰에서 파견 나와 가지고 네. 그 민정 그 비서관심이 이제 특감반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 저도 특감반을 해 봤지만 행동의 반경이 참 자유로워요. 아, 그래요? 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막 돌아다니면서 이쪽 저쪽 정보도 다 수집하고 네. 그걸 가지고 공무원 비리 정보도 수집하고 예. 그래서 보고를 하면은 위에서 보고 이걸 갖다가 뭐 수사에 넘길 것인가 아니면은 징계를 할 것인가 아니 인사 검증에 대한 뭐 품평 조회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하죠.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제가 참 처음에 이 업무를 담당할 때 네. 한 2년 정도까지는 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대한민국 참 이런 보직도 있구나. 이게 어디 가도 다 대우를 받아요.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이 가면은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대감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감님이라고? 예. 청와대에서 옛날 암행어사라 이 말이죠. 아, 청와대 예. 민정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공직, 특히 고위공직자일수록 네. 공직자의 생로병사를 관장합니다. 즉 처음에 공직 들어올 때 인사검증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공직 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잘못이 있으면은 감찰 조사대하고 징계도 주고 어떤 데는 수사기관 넘기고. 네. 이게 이 사람의 전 공직을 관리를 합니다. 생로병을 관리하죠. 산은 어떡하냐 자르는 것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 이런 데가 있나 해서 많이 흥미를 느꼈는데 한 2년 지나고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이거 부메랑이라는 게 그래서 겁이 나더라고요. 아, 근데 그 김태우가 그러니까. 예. 잘못 배운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그 안에서 뭘 하고 휘젓고 다녔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비리 수집한다 그러면서 이것 알아보고 저것 알아보고 하니까 업무의 한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그 특감반에서 행정관을 하다가 비서관이 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주간 활동 계획서를 내라 그래요. 아, 예. 아,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돌아다니니까? 예. 이 사람들은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부처의 뭐 고검단이나 장차관은 누가 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대통령의 하명을 받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암행어사가 그래서 무서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가져야 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 거기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정치 권력이 어떻게 흐름이 변해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냄새를 맡겠지. 예. 피부로 딱 느끼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실무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정치 권력의 피냄새를 맡으면요. 그거는 집도의 아주 수술을 잘하는 의사로 변하는 게 아니고요. 백정으로 변합니다. 이 사람은 이건 제가 정확한 업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 업체 사장의 그렇죠.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다 걸려버린 거죠, 이 사람이. 그렇죠. 그 이제 특수수사과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걸 왜 알아봅니까, 자기가? 그거는 민정에서 제일 금기시하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민정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 특감반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 할 말이 있습니다. 내 손을 떠난 보고서는 머리에서 잊으라 그럽니다. 나는 보고서만 써가지고 위에 예전에 제가 그 조비서관 모시고 있을 때 그랬습니다. 한 번씩 물어봅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감사원을 넘기면 좋겠어? 아니면은 뭐 수사하면 좋겠어? 아니면 잘라버리면 좋겠어? 물어봅니다. 네. 그럼 제가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민정에 10년 넘게 있으면서 배운 것은 저는 비서관님한테 보고함으로써 제 역할은 다 끝난 겁니다. 아... 그 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문제는 비서관님과 수석이 의논할 부분이지 제가 의논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꾸 관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그 첩보를 받게 되면 주로 친한 사람들부터 많이 받겠죠. 네.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가 있습니다. 실은 첩보를 준 사람들 어떤 데는 묻기도 합니다. 첩보가 서로 상대방의 이권이 충돌해야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겠지. 아. 그럼 묻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그때 뭐 누구 말이야 그 국토부에 누구 뭐 산업부에 누구 뭐 국장 그거 네. 나쁜 놈 나쁜 X라고 한 거 어떻게 됐어 물어보면 그럽니다. 뭐 그거는 알아서 처리하겠죠. 그럼 묻지 마세요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오바를 해가지고 그거 뭐 내가 말이야 어떻게 했어 또는 이렇게 물어본 경우도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김태우 전 행정관 같은 경우 그랬던 모양인데 네. 야, 뭐 내를 특수수사과에서 어떻게 한다 그래? 그거 내가 알아봐 줄게. 가서 알아본 거죠. 지가 직접 가서. 예, 이건 건설업자 거죠? 그렇죠. 다른 건데. 그리고 그 건설업자한테 향응과 그런 것을 제공받은 것이 또 건설업자의 압수수색까지 해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하는 부서에서 저도 경찰청 지능범 수사대장을 2년 했거든요. 네. 수사과 비슷한 건데 네. 그런 경우 많아요. 아. 참 제가 웃긴 경우 하나 이야기해 보면은 아, 전화하고 협박을 안 받았겠습니까? 청와대로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봐요. 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이제 소환 앞두고 네. 뭐 어떻게 됐어? 아니 뭐 횡령 배임이 좀 있습니다. 액수가 얼마나 정도 돼요? 그러면 뭐 한 뭐 한 경찰청에서 탈 때면 주로 몇십억 몇백억 다닙니다. 뭐 한 1억 됩니다. 그러면 딱 와가지고 1억만 딱 시키네요. 그다음에 또 조사하다가 다시 또 백이 또 들어와요. 아니 가니까 1억이 아니고 뭐 10억이라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박 대장 그래요. 와 수사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아마 한 12~13억 나온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 또 가지고 또 12~13억만 딱 시키나 하고 그래요. 그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전화 안 하겠, 나 전화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기분 나빠서. 아유, 죄송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비서관님 그러니까. 아니, 내가 전화하면 할수록 자꾸만, 내가 아는 모업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같아.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수사가 생물이라서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핑계는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걸 알아보면 그래요. 잘못된 거죠. 자, 그런데, 그, 더 문제가 되는 건 조국 전 장관 예. 민정수석 때, 유재수 감찰 문마 5억이라든가 예.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이것도 이 사람이 공익 제보자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공식 신고자가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우리 민정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제가 했던 민정에서도 그렇고, 이 공직 내부가 어느 정도 참 진짜 안 될 때는 공익 제보라는 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왕왕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케이스 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박정훈 대리 같은 케이스요. 아, 예. 그거는 공익. 그거는 제가 봐도 공익 제보입니다. 그러면. 왜 공익 제보라고? 네, 제가 제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공익 제보와 그다음에 현 정권에서 쓰는 방탄 제보라는 게 있습니다. 방탄 제보? 예. 그건 또 뭐예요? 공익 제보라는 것은, 야, 이거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고쳐야 되는데, 할 걸 다 해본 겁니다. 위에도 이야기 해봤고, 그 다음에 이건 꼭 해야 됩니다고 이야기 충분히 했는데 안 된다. 네. 그러면 국민이 여기에 분노하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 공익 제보가 되죠. 그런데 네. 우리나라 대부분 어떻게 하면 그 공익 제보를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한 비리를 조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 저도 예전에 2014년도 11월 달에 그게 공개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정말 정보기관에 있는 분이 연락 왔어요. 네. 민정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연락 왔습니다. 오. 박경정.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지금 공중전화하면서 연락 오는 게 국가 전 사정기관이 동원돼가지고 박관천을 이잡듯이 털고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조심해라. 그리고 어떤 뭐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가 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그 보고서를 쓰고 2014년도에 저 도봉경찰서로 변방에 가 있었죠. 그때 그 추석 때 그러더라고요. 밥 잘 먹고 있냐 그래서 밥 잘 먹고 있다 그러니까 뭐가지 붙어 있는 것만 다행이라 생각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내부 제보가 터진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비리를 막 엎쳐가지고 이 사람이 엎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밝힌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제보에 대해서 그걸 폄하시키기 위한 거죠. 평가 절하시켜 삽니다. 이것은 표적 수사고 이 사람은 공익 제보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김태호 행정관 같은 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특수수사과에서 뭐 건설업자에 대해서 그 사람 청탁을 들어주고 네. 그런 어떤 내부 조사가 감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 감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감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막 자료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폭로를 해버린 거죠. 희한하네. 예, 이거는, 이거야말로 방탄제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그게 방탄제보구나. 예, 그래서 아, 그 개인. 지가 살려고. 예, 개인에 대한 비리조사나 수사가 먼저 진행되고, 제보, 그 이후에 제보가 됐으면 이건 방탄제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그 국가 공익 사건에 대한 제보가 되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을 폄하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건 공익 제보인 거죠. 그건 정확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되게 그러니까 이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렵게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정확히 판단할 때 네. 이 사람에 대한 비리 조사가 공익 제보 이전에 시작됐으면은 소위 말하는 프레임 전환을 위한 거죠. 아. 민정에 있으면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못된 것만 배웠구만 그냥. 아니 솔직히 또 근데. 가르쳐 줍니다, 민정에 있으면. 왜냐하면은, 그걸 알 수밖에 없는 게, 국회 답변하고 가면 민정이 제일 까다롭거든요. 워낙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럼 솔직히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교수님. 네. 국회 운영이 답변을 합니다. 민정수석은 절대 안 나갑니다. 안 나가더라고. 그러면서, 그 명목은, 그 대통령의 민생을 챙기기 위한 거라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그 위기 관리를 하는 안보실장이나 국정상황실장은 더 안 나와야죠. 당연하죠. 위기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그럼. 그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그겁니다. 근데 예약을 알고 있습니다. 네. 민정에서 나와가지고 뭐 잘못 물어가지고 하면은 워낙 민정에서 예민한 걸 많이 다룹니다. 아하. 개인에 대한 정보 이런 정보가 다 수집되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정보위는 비공개로 하지 않습니까? 네. 민정은 그거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비리 조사가 된 이후에 딱 했으면 이건 방탄 제보, 그다음 공익 제보, 그다음에 이후에 했으면 이건 공익 제보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우리가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을 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고 네. 또 강서구청장 이제 후보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 저는 이런 그 거기 민정이 근무하는 사람들이요. 예. 제일 나쁘게 배우는 게 뭡니까?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정치는요, 정치인들만 하지 다른 사람을 공무원들을 끌어들이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정치적 이익으로 이 사람이 행동이 잘된 것인가 못된 것인가 판단해가지고 네. 그것을 소위 말하는 꼭 그 우리 꼭두각시 옛날에 인형극 하면은 사람이 손 들고 막 이렇게 인형 흔드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배워주는 거죠. 네.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안 그래도 좀 말씀 저도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네. 대통령의 사면권은 엄격하게 말하면은 정치적 통치행위 쪽으로도 봐야 되고요. 이 대통령이 국민 전체의 이익,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면권을 준 겁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은 삼권 분립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법치주의인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태호라는 사람이 예. 아까 우리 행정관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기의 비리를 그렇죠. 수사가 들어오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프레임 전환한 거죠. 방탄 재벌에서 예. 뭐 저 조국 당시의 민정수석에 예. 유재석 감찰무마하고 이런 거를 이제 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법원에서 너는 공익 제보자가 아니야.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죠. 나왔죠. 예. 그리고 징역형까지 예. 받았죠. 예. 그런 사람을 이제 구청장에 지금 또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똑같은 공무상 비밀누설로 아, 글쎄 예. 말이에요. 실형 그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제 판결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윤의 최순실을 감찰한 내용을 박지만에게 알려준 것이 그 공무상 기밀누설이다. 자, 그때 당시에 민정이 불이익을 했습니다. 청와대의 금기어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면 다 죽는다는 건데 11월 달에 한번 보고를 올리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12월 달에 또 1월 달에 보고를 올렸죠. 오히려 역풍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조비서관이 판단하고 저하고 판단하기를 그러면 대통령한테 이걸 바로 해서 잡으라고 충원을 들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 있는 피부치는 자기 누나가 잘못되길 바라겠습니까? 그렇지. 또 여기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조비서관이 그걸 갖다가 박지만한테 뭐 이제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보고 한 게 돼가지고 그리 됐는데 그거하고 그 요번에 이건 틀리거든요. 이건 전혀 그런 과정을 안 거쳤지 않습니까? 지 개인 문제였다. 예. 자기 어떤 개인의 비리에 대한 감찰이 들어오니까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 다 유죄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뭐 우윤근 대상가? 이분은 그런 혐의가 없다고 나왔고. 그치 말, 예, 예. 그것도 많이 줄어서 나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어떠한 그 뭐 참 정말 그 저도 수사를 했지만요. 수사권 이렇게 한 가정을 도륙내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김태호의 제보가 아닙니다. 다른 이유로 조국에 대한 수사는 또 진행됐던 거지 않습니까?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요. 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현재 지금 집권여당에서 공익 제보다. 네. 네. 공익 제보자이기 때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법부 너희 판단? 흥? 나 특별 사면권 있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를 조국 때 예. 김태우 해서 이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프레임으로 가는 건데
정치는요, 네. 국민을 편안하고 하고 국가의 네. 이익을 사는 거지 네. 개파의 이익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명, 특별 사명권인데요. 네. 그 보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이 영국도 특별 사면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였습니다. 네. 아.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특별 사면 회의록을 5년 후에 공개를 합니다. 아, 그래야지 맞지. 예,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특별사면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5명 이상 찬성하면 되는 겁니다. 네. 누가 들어갔는지 알아보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완전 이거 밀실협의입니다. 밀실협의.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것이 그냥 뭐. 그렇죠. 그리고. 김태우가 이렇게 예. 제가 강석우 총장 지태연에 벌어진 보궐선거 나가겠다는 건 윤석열이 야, 너 나가. 그랬으니까 직접 들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일본, 가까운 나라 일본도요. 예. 특별사면에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지나야 되고 예. 벌금형을 받은 다음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1년 후에 사면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특별사면이 가장 빨리 된 케이스가 한 분 계십니다. 예. 이건희 전 회장님이 예. 평창 올림픽 유치 때문에 특별사면했는데 이번 특별사면은 그보다 더 빨리 했다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세계적인 올림픽인 동계올림픽 유치가 더 중요합니까?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사연보다 더 빠르게 된 거죠. 정광석화처럼 된 겁니다. 한마디로 옛날에 누가 그런 말 한 적 있죠. 뭐 연예방송에서 누구 너 까불지 마. 이번에 사면은 사법부 너 까불지 마. 그치, 사법부 까불지 마라네 완전히. 이거는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겁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박관천 전 행정관님께서 김태우의 제보는 방탄 제보다. 이 전문 용어네. 예. 수사 용어야. 방탄 제보다. 확실하게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